한편 광기는 어디 가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심 한 끼 뭐 좀 만들어 드리려고 사랑의 밥차 행사가 있어갖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사랑의 밥차 하면서 봉사를 좀 하고 싶어갖고 네. 네, 오늘 현수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 네, 현수 씨가 나올 거예요. 아, 현수 씨야. 이렇게 또 좋은 일 하려고 또 이렇게 도와주러 왔었고 네. 현수이가 역시 의리야.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저희 우리 현숙 씨하고 저하고 사랑의 밥 차는데 아무튼 오늘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사랑해요.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우동. 있겠어? 들어줘. 틀리지? 당신이 도와줘. 아니 일단 내가 현숙이. 여보세요. 빨리 현숙이. 광기도 배달에 나서고.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광기와 현수. 젓가락증 갖다 주세요. 이리 오세요. 젓가락증. 이리 오시라고요. 고맙고 그냥 입히고 다네. 맛이 좋죠. 맛있네요. 더운 날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어떠세요? 아이, 뭐 나름 덥지만요. 네. 그래도 뭐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그래도 맛있게 맞아. 드셔주니까 네. 기분은 좋네요. 아. 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잠시 후 광기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직접 튀긴 프라이드 치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동도 맛있게 드시고 닭도 맛있게 드시고. 자, 닭도 있으니까 닭도 드시고 가세요. 치킨도 있습니다. 치고. 현숙도 정신없이 치킨을 나눠드리고. 뭐 하셨던 분인지 혹시 아세요? 배우? 탤런트 아니? 와, 탤런트.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이쁘잖아. 또 봐봐요. 너무 멋있어. 등판이 다 젖었어. 최초로 야외에서 등록 한번 할까요? 저 좋은 일 하시는데 저. 시원하시죠? 맛있는 거 다 먹는데 뭐. 아유, 건강하십시오. 네. 네. 운동하고 치킨 맛있게 드세요. 한번 잡아요. 예, 예, 예. 할머니들한테 예쁨 받는 광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듯하네. 비록 함께 식사였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